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 원의 반지름은 6이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2일 때이 테두리에 있는 빨간 선의 총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접했겠죠? 접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수직을 이룹니다. 이쪽도 원의 중심과 수직. 이쪽으로도 원의 중심과 수직, 원의 중심과 수직. 그리고 원의 중심과 중심에 대해서 보조선 연결해 보면 반지름이 6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6이 되고 여기 2가 되겠죠? 이쪽 밑에 선분과 평행한 선분을 보조선 연결해 보면 여기도 6, 여기가 2. 그래서 이변의 길이가 8이 됩니다. 8. 여기는 이제 4가 되겠죠. 이 직각사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4고 이제 8이기 때문에 이 각이 이제 특수각을 갖겠죠. 60도인 특수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변의 길이는 이제 4 루트 3이 되겠죠. 1대 루트 3대 2. 그럼 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4, 8, 4 루트 3.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루트 3이 되고 이 밑에 쪽도 4 루트 3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둥근 부분에 대해서 반지름 6이기 때문에 원래 원의 전체 둘레는 12파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60도가 됐죠? 60도, 60도, 120도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은 240도가 되죠. 240도는 전체 원인 360도에 240도, 3분의 2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이제 8파이가 되죠. 오른쪽 작은 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 2이기 때문에 전체 원의 둘레는 4파이였을 겁니다. 밑각이 60도였기 때문에 위의 각은 30도가 되겠죠. 30도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각은 60도가 되고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래서 60도와 90도, 90도, 180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240도죠. 그래서 안쪽 각이 24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심각은 120도. 전체 원은 360도인데 360도분의 120도, 3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쪽 원 부분은 이제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둘레는 4루트 3과 4루트 3을 더해서 8루트 3 더하기 8파이와 3분의 4파이를 더해서 8이 3분의 24, 3분의 28파이가 됩니다.